먼저 홍경민 씨는 한국의 리키 마틴. 완전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럼. 진짜 살아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아까도 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달라. 이거 한 번만 해도 달라. 공격스러워. 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제 리키 마틴 씨가 솔직히 우리 홍경민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 지금은 리키 마틴보다 홍경민이 훨씬 더 위에 있고 그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리키 마틴 몰라. 홍경민 씨 아니었으면 리키 마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홍경민 씨 때문에 리키 마틴 쳐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행사장 이런 데 가서 MC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나갈 때 한국의 리키 마틴, 홍경민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앉아있다가 엄마한테 두 번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경민이 누군지도 물어봐야 되고 한국의 리키 마틴이라 그러니까 리키 마틴은 또 누구냐고. 아니, 학습에 좋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키 마틴도 미국에서 한국의 홍경민으로 활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한국의 홍경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준비했어요. 리키 마틴 준비했어요? 진짜? 홍경민 씨가 리키 마틴으로 떠오르던 시절의 모습이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잘생겼네. 잘생겼다. 홍경민 같아. 그래, 그래. 네. 맞아. 잘생겼어. 잘생겼다. 마이크 잡았을 땐 대만 부자 같네. 그런 느낌 있네. 아, 귀티나. 그런 느낌 있어. 또 그 춤이 유명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 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저는 사실은 한국의 어떤 락 게의 그런 락커 계보를 이어가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요계에 뛰어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 락커인데. 그게 자존심이지. 락커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당일날 아침에 리허설을 하러 갔는데 저희 댄서 단장하던 친구가 마이크 스탠드 하나 세워놓고 노래 할 거니까 너는 그러면 전주에 이것만 해라. 두 번, 한 번, 두 번. 이것만 해라. 리허설 때 배워서 해야 되니까 동작을 어렵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온 춤이에요, 이게. 이야, 대박이다. 저런 게 뜬다니까, 희한하게.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일을 정말 많이 하긴 했었죠, 그때. 뭐 어디 몇 군데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을 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쪽잠 자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 3시간 있다 나가야 돼가지고 겨우 눈을 붙였는데 가위에 눌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잘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위 눌리는 와중에도 가만히 있어봐. 맨날 하고 다니는 거니까 이거는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해봤는데 아, 진짜 이거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이게. 이게 움직여? 아, 대박. 아니, 이건 되더라고요. 너무 하니까. 웬일이야. 그래서 가위에서 이제 풀려가지고 겨우 이제 다시 좀 자고 나가. 가위도 이겨내는 춤이야. 이야, 대박이다. 가위 안 눌려봤죠? 아, 눌려봤어요. 가위 어떤 식으로? 저는요, 얘기도 해요.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벽에서 중절 모자 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들이 나를 싹 위에서 보더라고. 나 못 움직이게. 그거는 가위 눌린 게 아니고요. 재채기 정도죠. 가위 눌리려면 저처럼 눌려야 돼요. 어떻게 눌려요? 저는 슬쩍 눈을 떴는데 누나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누나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누나. 아니, 누나가 이러더니 뽀뽀 한번 하자. 가위겠다. 가위네. 가위야. 근데 나는 잠을 자다가 이렇게 깼는데 꿈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긴 여자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젖지 앉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안 눌려준다고 화나가지고 저거 우와. 그럴 수 있구나. 자존심 상했네. 자존심 상해가지고. 보통 눌려야 되는데. 아니, 야,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